우리 대주님이 궁금한 사항에서 들어왔었답니다. 자, 둘 사이에, 부부 사이에는, 작년, 재작년 되게 굶주리 좋았고, 되게, 부부가 괜찮았어. 괜찮았는데, 내년 수산에서 좀 이렇게 이별수가 들어와요. 아,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온 거거든요. 제 와이프가 남자를 만나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집에도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맨날 불화가 생겨가지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와이프가 바람 피는 것 같다고? 예. 네. 지금 와이프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직 물증이 없어서, 일단 예전에는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집에 오고 했는데, 요즘에 바쁘다고 토요일 다 나가거든요? 그리고 맨날 집에 오면 전화기 붙잡고, 이제 뭐 누구하고 연락하는지 다 잡아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못 잡아가지고, 혹시나 다른 남자. 지금 와이프를 의심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와이프가 예. 직장 다니세요? 예, 다니고 있어요. 육아는 누가 보세요? 육아는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보고, 와이프가 보시죠? 네, 아니, 동반, 와이프가 보죠? 동반자죠, 예. 아이도 와이프가 예. 보고, 그다음에 뭐 일찍 들어오시고, 요즘, 지금 대주님한테 그렇게 예. 못하는 편도 아니고 가정에 충실하시고 예. 지금 사모님 사주에는 바람의 사주가 없어요. 아닌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연락하는 사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또 자꾸 나가고, 집안 좀 관리 좀 하라고 해도 안 듣고, 말도 안 듣고, 애들도 안 보고, 거의 제가 보고 있어요. 자, 대주님. 예.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기진님 사주에는 지금 바람 사주가 없어요. 바람 피는 사주가 없고요. 지금 그나마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 대주님 바람 핀적 있으세요? 예? 바람 핀적 있으세요, 대주님? 아, 전화 없죠. 뭐 없어. 대주님 바람 핀적 있잖아. 대주님이. 똑바로 아니, 얘기하세요. 뭘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 아니라니까요? 바람 핀적 있으시죠? 대주님이 바람 핀적 있어서 지금 사모님까지 의심하는 거야. 똑바로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 그건 다 바람 핀적 누구나, 있죠? 그건 뭐. 본인이 바람 폈으니까 와이프가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지금 본인의 아이를 지금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고 열심히 가서 돈 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이프까지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 의심만이 아니라 제가 몇 번을 의심을 한, 그걸 떠나서 제가 봤다니까요. 이러다가 대주님, 의처증까지 가고요. 3, 4년 안에 그나마 지금 잘하고 있는 와이프까지 잃어버릴 수 있고 이별 수가 있으니 대주님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대주님이 또한번 바람필 일이 있어요. 대주님이 조심하세요. 아, 저도 조심을 하는 건데, 아마 어제 또 그래 좀 부끄럽구만. 대주님 잘 들으세요. 아예. 사모님 잘하고 있고요, 기주님. 그나마 기주님은 지금 대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육아도 잘하고 있고요.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금 진짜 알고 싶은 거는 진짜 남자를 만나는지 안 안 만나는지. 만나요, 대주님. 기주님 사주에는 바람피는 사주가 아니라고. 우리가 둘러봤을 때 바람을 폈으면 대주님이 폈고 바람을 필 일이 있으면 대주님이 필 일이 있다고. 그러니 3, 4년 안에 기주님하고 헤어질 일이 있고 이별수가 있으니 본인이 조심하시라고. 기주님이 아니라.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근데 저는 제 업무 때문에 만나는 거고요. 따로 만나는 거 대주님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업무를 핑계로 만나는 거예요. 대주님은. 여기서 더 얘기해드릴까요? 잠자리 안 했어요. 잠자리까지 하셨잖아. 그게 업무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대주님? 그건 왜. 대주님은 지금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어. 기주님을 의심하고 기주님을 저기 할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잘하고 가셔야 돼. 기주님한테. 와이프는 집안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잠깐만요, 대주님. 그러면은. 기주님은
집안을 운영해서 집에만 붙어 있어야 되고, 대주님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 펴도 된다는 소리야, 지금? 아니잖아. 대주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정도 지키고 싶으시면 앞으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주님이 또 바람 필 일이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시죠? 전 사립하면 다 하면서 살이 없죠. 대주님 정신 차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그러니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으시면 여기서 저기 할게요. 대주님 정신 차리세요.